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11월의 마지막 날 아침 주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360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현재 다소 붉게 물들어 있는 시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초록불로 시장이 환호했던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그나마 붉은색이 좀 옅지만요.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이더리움은 붉은색을 좀 짙게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코인들도 색깔이 옅어도 붉은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르는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분위기는 대부분 붉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가격들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2%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확인해보시면 주간 최저점은 찍고 많이 올라선 상태인데요.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은 5%, 이더리움 6%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8%, 스텔라 2%, 이오스는 오늘 1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나 테더, 비트코인 SV, 카르다노 모두 하락을 하면서 상위 10위권 내 코인들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위까지 살펴봐도 트론과 GKC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네요. 거래소의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OKEX 2위, 3위는 후업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순위를 조금 내렸네요. 업비트 9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상위권 거래소들의 24시간 거래량도 좀 늘어난 곳보다는 줄어든 곳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거래량은 1,354억 달러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3.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거래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빗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1.88% 내린 475만 2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각각 4에서 5%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8%, 스텔라룸엔 1% 내리고 있고요. 트론은 빗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트캐시 역시 강세네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474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만 6천원 하락세입니다. 피벡스나 아이콘, 파월레저 같은 코인들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주요 상위권 코인들은 트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이오스가 업비트에서도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 시황 기사로 시작을 해보시죠.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후 전체 암호화폐 시장 비교적 안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손실도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보여준 연중 최저치에서 20% 상승한 상태지만 여전히 최근 최고치인 6,600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 프레드 윌슨은 투자자들이 이번 상승에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가 손실이 바로 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1999년 닷컴 버블과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을 미뤘을 때 추가 손실이 기다릴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이 여러 기술 기업들이 1999년과 2002년 사이 힘든 시간을 겪었고 많은 동료들이 이 분야를 떠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면서 아마존의 경우도 연간 80% 하락했고 그 이후 또 반토막이 난 사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긴 하지만 몇 주 연속 손실을 가져온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시적 상승에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토로의 마티 그린스펀도 물론 더 안정적이라면 좋겠지만 솔직히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큰 변동이 없다면 인기를 끌겠냐면서 상승도 새로운 투자자들을 데려왔지만 하락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또는 상승 하락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이 2018년에 특히 거셌다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인데요.
대부분의 가치를 올해 잃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육박을 했는데 그 당시 덴마크의 한 투자은행 분석가는 비트코인 가치가 1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는 많이 떨어진 상태죠. 하락의 이유를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품이 꺼졌다는 것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스캠이나 사기에 시달리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적 관심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화폐의 대체품이 되겠다는 개념적 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톰 리의 비트코인 사랑은 여전합니다. 2018 블록쇼 아시아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20년 내 비트코인 가격도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인데요. 밀레니얼을 꼽았습니다. 주요 투자자로 꼽은 것인데요.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투자를 비교하면서 1971년은 미국 달러화 기준에서 금값이 참 많이 올랐던 때인데 그 세대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암호화폐와 밀레니얼 세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건데요. 모든 세대는 그 세대만의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만든다면서 다음은 핀테크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지갑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이것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벡트가 생겼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7,000달러 선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가격 조정 시기고 2, 3년 관점을 내다봤을 때 좋은 투자 기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시에는 비트코인 시장 분석가 데이비드 푸엘의 말을 인용해서 암호화폐가 12월 말이나 2019년 1분기 안에 바닥을 칠 것이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지금은 4,300달러 지역에서 새로운 안정성을 비트코인이 찾은 상태인데 6,000달러 범위에서 형성됐던 안정성과 비교했을 때 4,0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고요. 잠재적인 최저 목표치는 2,800달러인데 네, 이는 사상 최고치인 19,500달러에서 85%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향세와 최근 차트를 봤을 때 12월이나 2월까지 매도세가 더 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학자 엘 에리아는 암호화폐는 살아남겠지만 돈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생태계의 일부가 되겠지만 통화가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돈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는 또 최근의 침체는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거품이 꺼지고 펀더멘털을 다지고 있는 이 시기가 불가피한 성장통 그리고 환상적인 기회라고 말한 베리 실버트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한 지루한 집착보다는 새로운 범주의 투자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빚, 담보대출 모든 종류의 빚이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과 비트코인이 투자 가능한 장기채권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CNBC 패스트머니에 출연한 마크 유스코 투자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압박은 거대한 부채로부터 오고 신용 거품이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기업 부채가 9조 달러에 달하면서 2년 만에 부채가 2배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올해 시장이 하락했고 내년에도 경기 둔화로 시장에 두 자릿수 하락이 있을 수 있고 2020년에는 신용 거품이 터질 수 있다면서 신용 위기론을 말했습니다. S&P 500 편입기업의 14%가 법인세, 이자 등 차감전 영업이익 3년치에 해당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을 조금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세계 소매업에서 블록체인 시장 가치가 향후 5년간 29배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핀테크 기업 경영자 모니카 이튼 카도는 최근 오늘날의 8천만 달러 가치에서 2023년까지 23억 달러 가치로 성장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3년까지 연간 96%의 성장세를 소매업에서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공급망이나 재고, 고객 데이터 관리 등에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 식품 추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IBM과 월마트의 파트너십을 들 수가 있죠. 자, 이 이니셔티브로 2.2초 내에 생산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요. 월마트, 까르푸, 아마존 같은 거대 소매 기업들이 모두 블록체인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역관리 플랫폼 VAKT, 넥트가 원유시장의 고객들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생산줄을 제공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JP모건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에너지 기업, BP, 쉘 등이 유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정식 출시를 계획 중이고요. 석유에서 에너지 상품으로 향후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트론 소식도 있습니다. 트론이 트론 아케이드라는 1억 달러 규모의 게임 펀드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트론의 게임 산업 투자 계획은 파일 공유 사이트, 비트토렌트 인수 등 올해 들어 트론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개발자인 다니엘 라리머는 새로운 토큰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다니엘 라리머 같은 경우는 분권화의 부족이라는 단점에 종종 직면해 왔고요. 거래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최근 곤혹을 치러 왔습니다. 텔레그램에 이오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남겼는데 그리고 잠재적인 토큰에 대한 새로운 시장 조사를 하게 됐다. 우리 팀은 더 안전하고 빠르고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다 라는 말을 남기긴 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는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모금부터 해라 라고 말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그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서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있어 왔다 라고 말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베스트의 BLV 토큰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인데요. SEC가 이 토큰이 정말 증권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파라곤과 에어폭스 같은 ICO 프로젝트들에는 SEC가 승소를 한 끝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을 끄는데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프로젝트들에 대한 감시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ETF 승인 등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옵션 거래소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3.07% 하락한 4,110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3.72% 하락한 4,140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 그리고 한 달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12월 1일 주말 진행자 장은비 양의 진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다소 부족한 점 있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말도 저희와 함께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